네, 제 옆에 여러분 항상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습니까? 예. 그동안에 잘 지내긴 했지만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떻게? 뭐 윤석열 반대 투쟁 때문에 온갖 뭐 집회도 많고, 뭐 회의도 많고 해서 참 너무 분주해졌어요. 더구나 일본과 자꾸 이 마찰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 전체를 속상하게 해서 저도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소장님한테 부탁드린 거는 뭡니까? 윤석열 정권과 친일 문제인데, 예. 먼저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 현안이죠. 그 6월 10일 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했던 6.12항쟁 기념 정부 관계자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 뭐냐, 민주화 기념사업회는 사실상 국가기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명도 안 나오고,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특별감사에 들어가겠다고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의 그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참 웃겨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안 나온다 그래서, 아, 그래도 그 빈대는 낯짝도 있구나. 그렇게 체면상 생각하셨어요? 자기들은 탄압만 하는. 사실 뭐그 5.18 때나 6월 항쟁 때 검찰 조직이 한 일이라고는 탄압밖에 없었는데, 검찰 조직이 한 번도 민권을 옹호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국민 탄압 편에 서 있었던 것이 이제 군 기구 중에서 경찰 아닙니까? 경찰과 검찰 다 철자 들어가는 그 항렬자들이 다 그런 조직이 자체인데, 아, 그래서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안 나와야지 이래 생각했는데, 그 코멘트가 자기 정권 비판해서 그렇다. 이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6월 항쟁 나온 배경이 뭡니까? 5.18 민주항쟁입니다. 광주에. 그 광주에는 그렇게 구걸하면서 온갖 당 고위층들이 다 참여해서 맞아요. 뭐라고 뭐라고 가서 그야말로 그냥 속보이는 아부를 하면서 어떻게 그 5.18의 결과인 60항쟁 때는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모순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뭐냐면은 결국은 아 광주 간 것도 거짓말이구나. 진짜 갈 마음 없었는데 그냥 억지로 갔구나. 그걸 입증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제발 광주 시민들이 정신 좀 바짝 차려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5.18 그 국립 묘지에. 그 사람 못 오게 해야 돼요. 그 이는 그 원혼들이, 원한에 찬그 우리 순국 선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광주 그 시민공원에, 국립공원에 계시는 그때 희생자들이. 여러분들이 영호이라면은, 아, 와서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반성도 안 해요. 전두환 아들은 반성해서 와서 받아준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그참 60, 이걸 안간걸 보고, 야, 참 치졸한, 그야말로 1년 동안 대통령하고서도 도저히 정신 안 차린, 정신 차릴 수 없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6월 10일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소장님.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많은 기념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6월 1일 날 의병의 날. 네, 지금 우리가 저 이제 소장님 뜨죠. 주신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1년 그 스케줄을, 1년 그 우리나라 달력 중요한 사건을 거의 머릿속에 다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뭐 4월이면 4월 4.19 뭐 이걸 중요시했고, 5.1이면 또뭐 이제 5.17, 5.18 뭐 이거 중요시해 왔는데, 사실은 한달 안에 오늘의 우리 현실, 오늘의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집약한 달이 6월입니다. 그러네. 그렇더라고. 예, 저도 이거 보면 몰랐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보세요. 이 보면 이게 이제 몇 가지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족 운동, 민주화 운동 쫙 나오죠. 의병의 날부터 쫙다 나오지 않습니까? 만세 운동. 만세 운동도 이날이요. 아, 60만세 60만세 맞다. 운동이죠. 60만세 운동이 얼마나 항일운동에 중요한 사건입니까? 의병의 날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 백범기구 서거. 백범이 왜 죽었습니까? 이 안두희 그 저. 독재 반대. 이승만 독재 반대.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친일파 청산, 그러다 서거당하고, 네. 그 민족 그 독립운동의 연장선이죠. 네. 저렇게 세 개나 이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반민특위 습격일도 마찬가지고, 야. 다 이게 민족운동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이제 또 이제 환경의 날. 네. 우리나라 지금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게 두 개나 있어요. 네. 환경의 날도 있고 세계 해양의 날도 있습니다. 아, 해양의 날. 네. 그럼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해양의 날 제가 뭘 하나 봤더니만 아무 말이 없어요. 해양의 날이 우리 지금 왜 중요해요? 우리나라 바닷가만 해도 이미 더러워요. 무슨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무슨 조개를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온갖 위험병을 떠돌 정도로 우리나라 근해 바다가 이미 우리나라가 저지른데 우리나라 근해만도 해도 상당히 버거운데 네.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가 이제 곧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그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괜찮다고 옹호하는 네. 이건요. 우리나라 당군 이래 네. 우리 국토를 훼손하는 국가 원수는 하나도 없어요. 예. 전적으로 없어요. 어, 예. 예. 국토를 훼손하는. 이야, 이거, 뭐 받아도 국토입니다. 네. 그럼요. 예. 뭐 받아도 우리 영토거든. 네. 뭐 영해지만 물론. 바다나 육지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그리고 이거는 또 1, 2년이나 100년 만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 피해가. 아직까지 지구상 전체 인류 과학자들이 다 연구했지만은 전혀 해답을 못 얻은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아.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온 세계에서 다 반대해야 되는데 그걸 일본 편을 들어서 네. 그것도 자진해서 예. 그대로 해주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내가 설득해야 된다. 그런 그야말로 그냥 천황폐하의 적자가 된 건지 예. 그 자기가 자진해서 나서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거 그 여러분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설사 선군이었어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건 우리 통치자 자격이 없어요. 예.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 그리고 60항, 그 시민 항쟁 기념식에 안 갔다.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이거는 그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네. 왜? 민주화 자체, 운동 자체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는 독재자다. 나는 민주화 운동 같은 거 쓸데 없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화 운동 탄압하고 있잖아요. 예, 탄압하고 있고.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저거 너무 떠들죠. 아, 너무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호국보훈의 달. 예. 잊지 말고 정말 호국보훈을 해주세요. 저는 6월이 되면은, 네. 국립묘지가 막 떠들썩해요. 아, 그 그렇죠. 앞에 막 온갖 그렇죠. 그 구호들 보면은, 이야, 저 사람들이 과연 호국보훈을 하는 사람들인가. 거기에 묻혀 있는 희생자들, 한국 전쟁 때 희생자들이 주로 네. 이제 된 건데 그 분들이 좋아할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 보험카만 이거 우리 그냥 뭐 지향군인회니 뭐 이래가지고 네. 그런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예. 막 이제 자기들이 막 혹 보험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호국 나라가 뭡니까? 나라 조국입니다. 우리의 조국. 조국 개념이요. 프랑스에서는, 그 프랑스가 인류 국가인 이유는 네. 그런 단어 하나도 문학인들이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프랑스에서 조국은 뭐냐? 처음에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국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네. 공동의 정서를 가지고 네. 큰 나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 혁명 직전부터 네. 그런 정의가 나왔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는 전제국가, 쉽게 말하면 독재국가에는 조국은 없다. 예. 독재국가에 독재자가 말하는 조국은 우리가 말하는 조국이 아니다. 예. 쉽게 말하면 윤석열 머릿속에 있는 조국의 개념, 태극기 부대 머릿속에 있는 순국,
조국 개념. 그건 우리 진짜 조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조국은 잘못된 거예요. 그 조국은 뭐냐? 프랑스 정의에 의하면은 자유평등 박애. 예.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쉽게 말하면 프랑스식으로 말하면은 네.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예. 7월 1일 났던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네. 이어받아서 그걸 네. 지지했던 사람. 그때 혁명을 반대하고 네. 왕당파,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 볼 속엔 조국이 없다. 예. 그래서 혁명. 그 뒤부터 계속 쭉 단일화. 그러다가 나치 점령했을 때는 나치에 항거했던 사람들.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이죠. 예. 아니,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의 조국이지. 친일파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 조국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25 때 내려옵시다. 네. 6.25 때 학도병. 그거 바로 흑석동에 학도병 그 예. 비가 전에 있었거든요. 예. 내가 대학 다닐 때.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학도병들이 뭘 외치고 나갔습니까? 자유대한을 지키자 그랬어요. 네. 자유대한. 네. 자유라는 그 단어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 학도병들이 생각하던 자유라는 단어와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학도병들이 나가는 자유는 독재의 저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북을 북이 이제 그때 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민주주의 아니냐는 네. 전 여기서 그 네.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 어쨌거나 북은 자유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진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유 진영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가 지킨다고 나가 싸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도병만 그랬습니까? 많은 그 6.25 때 참전 용사 여러분, 그 참전했다 제대했던 분 여러분, 전쟁은 전쟁이고 희생은 희생입니다. 네. 그러나 싸우는 목적이 뭐였어요? 자유대안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대안에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독재자 편을 드냐 이 말이에요. 군인 출신, 제향군인회가. 이건 군인들 자체가 우리는 독재를 위해 싸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조국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독재자를 위해 싸운 겁니다. 독재자가 군대야. 이승만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네. 박정희 옹호하기 위해서. 전두환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싸웠습니까? 제발 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조국 개념을. 그래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정말로 호국보훈을 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늙어서 좀 바로 삽시다. 이게 호국보훈이에요. 이것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 소장님께서 그 구친일파와 신친일파입니까?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예, 예, 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예. 또 공통점부터 들어가 볼까 한번? 네. 그러니까 공통점은 네. 그 신구친일파가 다 일본은 무조건 옳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개화되었고 문명화되었고 더 민주화되어 있고 네. 뭐 다 좋으니까 우리 무조건 네. 일본 하는 건 다 옳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일본 그 옛날 친일파 윤치호가 그래 말했어요. 네. 야, 조선이 나갈 길은 뭐냐? 조선은 미국화. 그때 이미 그래 말했어요. 조선은 미국화인데 미국 우리가 미국을 급방 담기에는 너무 차이가 난다. 네. 너무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거고 그건 어려우니까 가까이 일본. 조선의 일본화.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만드는 것이 친일파들의 머릿속에 딱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뭐고 갈 것 없이 우리 무조건 일본처럼 해야 된다. 이게 친일파들입니다. 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대로 일본 하는 건 다 옳고 네. 무조건 지지고 국민들이 말하는 거는 다 국민들이 무식해 그렇다. 그때 친일파들하고 똑같아요. 그렇겠죠. 그때 친일파들도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다. 국제정세를 모른다. 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국외정세 뭐라는 줄 압니까? 그 당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은 1급 국제정치학자들입니다. 안중근 의사, 맞아요. 동양평화론. 예. 지금 봐도 지금 우리나라 국제정치학 한 중에 동양평화론 그렇게 잘 쓴 사람 없어요. 내가 볼 땐 잘 쓴 사람 없어요. 있으면 써보십시오. 내 말 반론하려면. 네. 국제정치학계. 학자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동양평화로. 쓸 사람 지금도 없어요.
그만큼 네. 국제정세에 해가밖에 했는데 친일파들이 국제정세에 밝았어요? 아니 그러면 국제정세에 밝았는 게 일본이 질 줄 몰랐어요?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이 질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다 꿰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국제정세를 더 잘 알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국제정세를 훨씬 더 잘합니다. 외무장관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뭐, 또 그래, 이게 이제 네. 제일 큰 그거고. 큰 그림에서. 큰 예. 그림에서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네. 독립운동가 그 무지하고 불순분자를 본 거. 네. 이거는 이제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거든. 아. 지금 말한 거하고 연계되는 예. 거죠. 예. 이 말하자면은,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은 미국 가서도 그렇고, 일본 가서도 그렇고, 갔다 와서 네. 네. 욕을 하면은 예. 무조건 아,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거는 옛날에 박정희도 그랬고, 이승만도 그랬습니다. 전두환도 그렇고. 다, 이거는 그 족보가 있어요. 그 이제 국민들 탄압하는 독재자들의 족보가 국민들은 무식하고 내가 제일 유식하다. 이야, 참 유식합니다. 정말 유식합니다. 예. 유식한 게 그래요. 예. 난 도대체 그 나는 고등고시 과목을 좀 이, 그,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생각도 들어요. 사법고시 말이죠. 예, 사법고시 예. 내용을 봐. 지금 뭐 없어졌지만, 네. 아. 예, 그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 정말 거꾸로 자기들이 무식한 걸 모르고 남보고 무식하다고 그 유치원생이 박사보고 무식하다는 것과 똑같아요. 네. 아. 예.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예.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아, 딱 그러네. 정말 그러네요. 예. 이승만 절대 안 바꿔요. 아. 예. 우리는 바꿉니다. 진보파들은 바꿔요. 예. 진보파들은 항상 그 시대, 그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서 이게 옳으면 옳은 걸 선택합니다. 옳은 걸 선택하는 게 진보파입니다, 예. 여러분. 진보파가 뭐 빨개의 주사파, 그런 무식이 탱탱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똑바로 인식을 하십시오, 진보파라는 걸. 빅토르 유고 그 진보파가 뭐냐? 인류 미래다. 네. 미래 나갈 길이 바로 진보다 이랬어요. 빅토르 유고가 뭐 무식합니까? 도대체 뭘 좀 제발 그 정모라는 그때 그 정진석 아. 의원이 뭐 공부 좀 하러 갈 텐데 속으로 아 참 나도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네.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설득시켜야 네.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네. 정말 무식한 게 누굽니까? 공부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맨날 술 마시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맨날 공부하는 우리 보려고 공부 더 하라고 네, 내가 공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발 술 좀 덜 마시고 공부하세요. 네. 그래서 고집이 세다는 거. 네. 그 다음에는 예. 국제질서나 역사의식, 민족의식 이거 그냥 무조건 민족의식 있는 사람은 그냥 빨개로 봐요. 어떻게 비판하면 빨개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예. 더 중요합니다. 네. 빨간 대낮에 거짓말 예사를 하는 거. 이야. 오리발 대통령. 오리발. 오리발 대통령. 아, 나는 자기 했던 말도 안 했다. 이걸 그냥 빨간 대낮에 예, 오리발 대통령이라고 나 별명 붙여주고 싶어요. 네. 아. 정말로 뭐, 오리발인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오리발을 그냥 청와대 다 갚아버리고 지금 딴 데는 오리발이 없어졌어요. 하도 그냥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네. 이 사람들 그게 공통점이다. 친구 친일파 공통점. 예. 차이점. 예. 차이점은 이제 구친일파는 예. 뭘 돈도 많이 받았어요. 이완용이 막 친일파들 다 부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친일파들은 난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모르거든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게 이건 되겠죠. 그야말로 미시아에가 좀 조사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네. 우리를 위해서 조사하려도 만무하고 숨길 네. 텐데 알아도 숨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나중에 역사가 이렇게 맡기는데 어쨌거나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크게 봤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이고 그다음에는 구친일파 네. 때는 네. 나라가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왕조가. 왕조가. 아. 나라가 민족의 위기가 아니라 왕조의 위기였어요. 왕조의 위기, 네. 왕조라는 건 다 독재니까 왕조 네. 위기였는데 지금은요 일본의 위기입니다. 일본의 위기인데 일본의 네. 위기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일본의 네. 위기가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킨 뒤에 네. 일본의 경제적인 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 누가 살려줬습니까? 내가... 우리 전쟁이 살려줬어요. 아, 한국 전쟁이. 네, 네. 한국 전쟁이 살려줬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작가는 한국 전쟁이 일본의 그 조작으로 일어났다는 그 일본이 일으키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메가델을 로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네. 소설도 있습니다. 네. 코리아 파일 38이라는 유명한 소설인데 네. 그게 아사히 신문의 외신 부장 출신이에요. 그 서문에 보면은 다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다. 그랬었는데 그런 소설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안 읽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결국 일본을 살려줬거든요. 우리나라 6.25 때의 특수가 없었으면은 네. 일본 경제는 훨씬 더 뒤에 발전합니다. 훨씬 뒤에 발전해요. 그때 살려줬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일본의 경제 위기예요. 위기인데 이걸 이제 윤석열이 살려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북한 전쟁 위기. 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나면은 제일 돈 버는 건 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그렇게 식민지로 악랄하게 지배했던 일본을 또 부자 만들어 주고 싶어서 환장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네. 엄청 다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이. 예. 3.1혁명 이후에는 형식적인 유화정책을 폈는데. 그렇죠. 현 검찰 친일 독재 정권은 촛불혁명을 예. 아예 무시하고 있다. 아예 무시해요. 그, 쉽게 말하면은. 남의 민족이었던 네. 총독부 관리들도 민심을 살폈어요. 네. 지금은 천연 민심을 안 살펴요. 그때는 굉장히 그 유화정책이 대단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당히. 그렇죠. 예, 온갖 그 이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3일 이후에 거짓말이지만은 문화통치라는 게 해서 우리가 많은 문화와 신문도 나오고요. 이랬지 않습니까? 사상의 자유도 일정 있었던 예, 걸 알고 있고 예, 그랬는데 네. 아 지금 정부는 총독부보다도 못한 그 반민주적인 네.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저는 그 신친일파를 하고 싶고 네. 그다음 외교 전략상 네. 국민 여론은 무조건 안 믿고 강대국들만 믿는 거 이게 이제 달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친일파 때는 가상의정이 영미제국주의였는데 신친일파는 북중로다 이런 얘기도 예, 예. 더 늘어났죠. 더 늘어난 거죠. 예. 예. 4대 할 나라가 더 늘어났어요. 네. 자 오늘 많은 걸 우리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뭐 하다 그만 네. 그만 뭐 아니 아니 중요한 거를 그 좀 선택하셔서 소장님 하셨으면 꼭 하셔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예, 윤석열 검찰 독재의 예. 친일 행각. 네. 이건 이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걸 해야죠. 예, 이건 이제 예.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런 거 다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네. 이게 도대체 이거는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지적한 거지만은 종합적으로 말한 중에 이제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도 안 한 중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 우리가 피해자예요. 피해자인 우리가 예. 가해자가 물어야 될 보호 배상을 우리가 대신한다. 예. 한마디로 추기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반인륜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논리가 일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국내에도 적용돼요. 국내에서도 보면은 사기 친 사람이 사기 당한 사람을 구속시켜서 징역 살려. 딱 누군가 생각나죠? 예. 네. 학폭 요새 뭐 한참 떠드는 예, 인물 있죠. 예. 이동관 그 경우도 보면은 때린 학생이 도리어 큰 소리 치고
맞은 학생이 절절 매는 거예요. 네. 그거나 일본이 우리나라 지용자를 데려다가 일시켜 먹었는데 예. 그 돈 우리가 낸다는 거는 예. 똑같지 않아요, 윤리가. 그렇죠. 그 쉽게 말하면은 이건 그냥 단순한 그 일본에 대한 뭐다 뭐 이런 일본에 대한 친일형이 그걸 떠나서 인간의 근본, 아 지금 집권하는 세력들 다수가 이런 인간들이다. 이런 가치관, 이런 인간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없고 권력 없는 거는 인간도 아니다. 국민 뭐 쓸 때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노동자, 예. 농민 어떻게 대합니까? 적으로 대하잖아요. 네. 적대 세력으로. 예. 아니 어떻게 노동자가 적입니까? 여러분 노동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 우리나라 안 돌아가죠. 생산을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그 19세기, 18세기 말에 네. 그 바일런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 있잖아요. 예, 예. 그 시인한테 국회의원 했어요. 네. 국회에서 첫 발언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한참 방적기가 나와가지고 아, 노동자들 노조운동하고 하니까 예. 노동자들 탄압을 그때 예. 영국도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예. 하는데 바이든이 국회에서 노동자를 예. 처음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아, 용감한 시인이죠. 그 문인이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하녀 다 두고 있지 않느냐. 그때 영국 귀족들 하녀, 지금도 뭐 다 하녀들. 예. 하녀란 말 미안합니다. 지금 가정부나 뭐 이렇게. 뭐 명칭 뭐였든 도움이 뭐지 뭐 예, 도움이나 뭐 다 그런 거죠. 싸우는 병사들이 누구냐? 어? 해군들이 누구냐? 육군은 누구냐? 그 기선 모는 사람들 누구냐? 들판에서 우리 먹는 그 일한 사람들 누구냐? 우리 먹는 고기 길러준 사람 누구냐? 다 여러분들이 죽이는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죽이면 여러분 뭐 먹고 살려나? 당신이 밥가루 먹고 살래? 재밌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노동자 일 안 하면 여러분들 직접 이제 다 할 겁니까? 노동자 대신으로. 나 참, 도대체 저런 당견을 가지고, 아, 그럼 그 사람들 딱 없애버리고, 동남아에서 그냥 노동자 수입해서 하겠다. 뭐 그런 무의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보니까. 난 전에 그 독재자들, 국민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전 국민 마음에 안 들면은 당신이 국민 마음에 드는 나라로 가서 대통령 해라. 일본이 마음에 드니까 일본 가서 그냥 수상해라. 그렇지. 그럼 미국 마음에 들면 미국 가서 대통령 해라. 우리나라 국민들 내하고 궁합 안 맞다. 나 그래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안 맞으면. 네. 이렇게 해서 그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 이제 예. 이 세 번째가 이제 제가 100년 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서 100년 전에 사과해야 되냐. 이야, 이 말 들으니까, 예. 이 그 인간성의 폭이 그 머릿속에, 뇌세포 속에 저장하고 있는 그 이 역사의식이 이제 점점 더 아주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100년 전 일을 잊는다. 1000년 전 일도 잊으면 안 돼요. 2000년 전 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예를 들어줄까요? 콜럼버스가 중남미 대륙을 처음 가서 전염병 퍼뜨리고, 예. 기독교 퍼뜨리면서 학살했던 거, 기독교도들이 예. 학살했던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해요. 오바마도 사과하지 않았나요? 미국은 그걸로 아직 정중히 사과하고 그 사과문 내용을 보면요. 절절합니다. 네. 심지어는 병을 퍼뜨린 거, 없는 병을 퍼뜨린 것까지도 다 사과해요. 아, 그래 하면서 사과는 뭡니까? 여러분, 사과만 하면 된다. 우리 그 일본 비판한 분들 중에 그래 말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사과해서 안 돼요. 사과라는 건, 진정한 사과는 현재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독일이 사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는, 진정한 사과는 뭐냐면은 겉으로 당연히 정중하게 사과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묘역에 네. 가서 사죄하고 화환을 바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배상을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해서
모든 국민들과 세계인 앞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절대 아시아 침략 전쟁을 안 한다는 걸 선언해야 돼요.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하고 거기에 맞게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도 그런 걸 막 드라마도 나오고 뭐 다 나와가지고 교과서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독일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이 평화롭죠. 어? 그럼 그게 사과지. 그냥 말로 아 참 어떻다 어떻다 뭐 그건 사과만 해서 난 절대 안 된다. 진정한 사과. 그건 뭐냐 과거사 청산이라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 예. 그 다른 문제보다도 그 뭡니까 이 검찰의 압수수색 논리하고 상통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그렇죠. 겁니까? 그 왜냐하면은 그 이 이제 그 일본이 침략했을 때 그 우리나라를 이제 탄압할 때 심지어는 이제 온갖 교묘한 수법으로 다 했는데 네. 그 대부분의 그 독립운동가 그 가들의 재산을 어떤 형태로든지 집안을 망쳐요.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범 김구 선생도 집안에 꽤 그 자영농은 됐기 때문에 땅이 있었거든.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이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토지 계획을 제일 먼저 적극 주장을 했거든요. 아, 귀국 후에 말씀하신 거군요. 예, 예. 알고 보니까 뭐, 친일파들 완전히 거지고, 그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전부 거지야. 다 뺏기고. 그러면 그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부자주 집안이 많아요. 전에는 그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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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한 분들 중에도 지주계급이 많았는데, 네. 그걸 야금야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는 죽여도 된다는 생각이 그대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자신이 입으로 말하기를 주사파와는 대화를 안는다. 네. 민주당 야당이 대화하지 않, 제1야당이 대화를 하자니까 주사파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주사파입니까? 그 내 얘기 뭐냐면은 주사파라도 대화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북과도 대화해야 돼요. 근데 자기 나라 제1야당 그럼 지금 지지를 보면은 윤석열 반대파가 더 많아요. 60% 넘어 70% 가까워요. 그럼 전 국민들이 70%를 다 주사파를 볼 겁니까? 아, 전 국민들 70%가 주사파가 되어줄까요? 그럼 당신 좋아요? 당신들이 그걸 원합니까? 원하지 않으면 제발 상대 자기 비판하는 걸 주사파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이유가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난 독재하고 싶다. 그건 뭐냐?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네. 저도 공안 탄압을 많이 받았지만은, 네. 뭐 미행, 도청, 뭐 이런 거 다 많은 걸 당했지만은, 압수수색을 이렇게 한 것은 없어요. 그러네요. 정말. 없어요. 예. 예. 아, 진짜. 내가 보기에는 독립운동 일제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식민지하에 총독부 정권도. 예. 이러진 않았어요. 예. 이렇게 악랄하게. 심지어는 그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300몇 회, 330여 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털고.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난 참 잘못한 게, 그때 아예 딱 단결해서, 그때부터 그냥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야 돼요. 그랬으면은, 민주당, 그럼, 뭐, 앞으로 모든 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정치 탄압이다. 네. 그때 그렇게 딱 못을 박아야, 그 뒤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손을 못 대지. 그때 트릿하니까 이 검찰 독재가 아 저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각계 개발시켜서 분열시켜서 이 총독부도 분열 정책을 했거든요. 우리 민족 네 분 지역끼리 싸우게. 똑같은 거예요. 분열시키면 된다 하니까 민주당 수박들이 또 그 분열의 책동에 또 일조를 해요. 예. 그 이제 그 사람들 다 내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준 독재 세력들인데, 세력. 독재 후보자, 독재 세력 후보 세력이야, 독재 지지 후보 세력들인데, 이러니까 민주당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되고랑 제일 야당 보고 주사파락 하고 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아 그때 똑똑 뭉쳤으면 그런 소리 어디 감히 합니까? 글쎄 말이야. 어. 국민들에게 물어봐요. 60%가 다 주사파냐고. 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 네. 이게 이제 압수수색이 드러낸 거죠. 와. 예. 하여튼 뭐 일체 절차라든가 양보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외교상 또 예. 국민들의 생각 예. 이런 예. 얘기도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고 이제 100년 전 댓글 네. 입장하는데 예.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잊어도 일본은 안 잊고 있어요. 네. 왜 안 잊느냐. 일본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미 교과서 다 고치고 독도도 자기 땅하라 그러고 네. 뭐 우리 대한민국 말 안 듣잖아요. 예. 방류를 하지 말라 해도 막을까 말까인데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서서 하자고 하니까 네.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 그야말로 그 일본의 국회의원 감이죠. 일본 가면 국회의원 될 거예요. 네. 그런 감인데 일본을 잘 알아야 해. 나는 일본을 제발 잘 알고 대일 정책을 세워라. 일본 100년, 1000년지라도 조선에 대한 그 침략의 야욕은 버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강제징용자들이 징용을 가서 만든 사도광사이라든가 그런 예. 시설들 이것을 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그걸 이제 10일 걸어가지고 네. 가니까 그 외교부에서 그때 박근혜 정권 때인데 네. 외교부에 박근혜 네. 정권 외교부에서도 예. 자기들은 차마 못 나섰는데 아. 나서줘서 정말 고맙다. 아. 그 박근혜 정권 밑에서도 그런 거 우리 하는 걸 고맙다 소리 들으면서 했어요. 예. 그걸 가서 해가지고 이제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예. 국제 회의에서 우리가 뭐 정부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하는데 되더라도 이것은 그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에 의해서. 했다는 그 팻말 반드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걸 안 세웠어요. 안 세워가지고 우리가 또 반대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보류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민간단체들이 하는데 도와주진 않고 뭐 감시하고 뭐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말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는 결국 투기 일본 놈들이 하려 그러겠죠? 이거 참. 아 이건요. 네. 이미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부터 범국민운동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중국과 뭐 예, 동남아시아 예, 전체 예. 그 남양 태평양 그 남태평양 일대 그 네. 나라들하고 다 연맹을 해서 국제회의를 해가지고 맞아요. 공동대처해야 됩니다. 네. 그래 해도 들을까 말까요? 왜? 예. 일본은 미국 말 듣거든요. 또 일본은 미국 말 잘 들어요. 또 예. 미국 말만 듣거든. 네.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뭐 원자력 발전 기구 그게 무슨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는 기구입니까? 아, 그 원자력 발전 지원 기구거든요. 아, 예, 예, 예. 그 도대체 네. 이 말이 안 되는 그 체르노빌 네. 그때 그렇게 요란을 떨던. 그 유럽 사람들이 지금은 아, 알기도 하네. 아, 왜냐? 그 백인들이 볼 때는 그냥 이 뭐 비백인 이거 뭐 그냥 희생되거나 말거나 별 관심도 없어요. 예. 이런 참 완전히 그 21세기 정치라는 건 망나니 정치입니다. 예. 자기 나라만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는 정치예요. 네.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또 왜 희생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저 뭡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 문제 요거 예. 정, 예. 아 그거는 네. 정말 그거는 뭐 이 범국민적으로 이걸 막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그 근대에도 네.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네. 제일 먼저 청일전쟁 그다음에 영국의 허가를 막기 위한 영일 동맹, 네. 그 다음에는 미국 허가를 막기 위해서 가스라 테프트 네. 조약, 아.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러시아 허가를 막기 위해서 러일 전쟁 네. 그런 과정 다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안심을 하고 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도장을 팍 받은 뒤에서야 우리나라를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줬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라고 허가해 준 나라,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겁니까? 일본 도와준 겁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성조기 부대들. 네. 이런 얘기 듣고도 성조기 들고 나가면 그건 정신 나간 거지. 그게 무슨 제정신입니까, 그게? 지금도 미국은 일본 편 들어요. 우리나라 편 들게 있습니까? 항상 일본 편 들어요. 그걸 알아야지 무슨. 그러면 이제 일본은 이제 어떤 생각이냐. 여기 내가 그 오래 전에. 네. 여기 3년에 네. 그 리영희 선생이, 리영희 선생이 피살 당했던 그 네. 얘기입니다. 예. 그때 이제 일본 그 기시 수상이 한국 방문했을 때 그걸 딱 해가지고는 미쓰야 계획이라는 걸, 미쓰야 계획이라는 게. 예. 예. 그게 뭐냐면은 일본 방위청에서 극비리에 만든 계획이에요. 네. 이미 60년대. 네, 60년대. 한일협정 하기 이전에. 이미 한일협정도 왜 그래 반대했느냐. 한일협정도 하기 이전에 일본은 61년에 이미 그걸 만들었어요. 미쓰야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미쓰야 계획이 뭐냐면은 조선반도에 어떤 유사 사태가 나면은 네. 일본군이 저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60년대에 벌써. 예, 60년대. 그래. 참여하면은 어쨌거나 정전이 되거나 뭐 휴전이 되거나 뭐 승리하거나 하면은 예. 일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 주요 요지 골자는 그겁니다. 그걸 이제 레토릭으로 듣기 좋게 뭐 싹 이렇게 풀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그때 그래 만든 겁니다. 그걸 리영희 선생이 아시고서 이제 알고는 이해할까? 굴 이 수상이 피하지도 않아요. 그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리영희 선생 하니까 막 그때 리영희 선생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 때거든. 그것을 막 신문사 안에서 막 난투극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기사 썼다고. 어떻게 이런 기사 쓰느냐 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있는데 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60년대니까 몇 년 전입니까? 60년 전에. 네, 60년 전부터. 40년에 20년에 60년. 60년 전부터 이미 일본은 다 조선에 군대를 주둔할 명분을 찾아서 온갖 계획을 다 세워놨고 그 뒤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비밀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했다 하면은 이미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걸 추구해왔단 말입니다. 하자고. 그런데 예. 그동안에 계속 우리 정부가 그 안 했단 말입니다. 일본 안 넣어줬다. 국민 정서 때문에 안 넣어줬는데 그걸 결국 지금은 이제 그걸 풀어주거든요. 네. 풀어주면은 일본은 이미 그 뒤에 그 미쓰야 개혁이 발전해가지고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네. 지금 그 리영희 기자 같은 분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있어. 국제정치학자들도. 그런 걸 하는 게 국제정치학자지. 무슨 뭐 독재정권 차냐이나 하고 말이야. 한미일 군사동맹하면 잘했다 하고 말이지. 그게 무슨 정치학자야. 누굴 위한 학자입니까? 네. 어때요? 이미 그래가 더 발전했다고 그것이 보고. 이제 뭐 지소미아라든가 한일 군사지원협정으로 지금 이제 예. 다 이제 예. 말만 바꿔서 이렇게 된 예. 거군요. 근데 그걸 난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이 네.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네. 알았든 몰랐든 이것은 예. 이완용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매국노다. 이완용과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완용은 나를 도장 찍었잖아요. 이완용은 나를 팔려고 도장을 찍었지만 이건 네. 도장도 안 찍고 팔아먹은 거거든. 지금 바로 미쓰야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독립국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는 어디에 대입니까? 북한에 대해요. 네, 북한. 북한 되니까 자꾸 북핵 위기를 자꾸 조장하고, 뭐 또 이제 한미 군사훈련 또 계속 하고 하다가 네. 이제 또 슬그머니 이제 아마 내년쯤 되면 일본군이 정식으로 막 금년에는 받아맞지만 내년에는 네. 아마 육지에 올지도 몰라요. 그 어떻게 돼요? 거기 나라 팔아먹는 거지. 나라 팔아먹는 게, 나는 나라 팔아먹는다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할 때 뭐 도장 찍고 전쟁합니까? 아니, 그 지금 청와대야.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예. 그 친구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야 된다. 예. 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 그렇죠. 실제로. 그보다 더 나라 팔아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거는 이미 미군도 사실은 6.25 때 여기 왔잖아요. 왔을 네. 때 이미 중국에
그 뭐 대통령 주석이 네. 그때 이미 그 요새 이제 문서 나온 걸 이제 저도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미 뭐 주석은 그랬대요. 아, 네. 미국은 한반도 오면 안 당할 거다. 이미 그때 예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그때. 군대는요, 한번 주둔하면은 안 나가는 게 제국주의의 본능입니다. 군, 그 취해 법건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 군대든지. 그렇죠. 나는 나라 가서 자기 군대와 대사관하고 똑같은 권리를 예, 가지고 있거든요. 예. 세상에 그런 국제법이 어디 있어요? 남의 나라 군대 주둔한 게 그게 왜 취해 법권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한미 일 군사 동맹이라는 거는 우리 민족의 당군일의 최대 위기를 맞는 그 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북과 긴장을 점점 더 위태롭게 해서 국민들을 자기 독재 정권 지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 검찰 독재의 이 기본 시나리오 줄거리고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계속 나타나겠죠. 현실화하고 예. 가시화하고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낳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특히 미국이나 일본하고 특히 관계 속에서 또 이제 뭐 나오고 그렇게 돼요. 예. 좀 전에 민주당의 그 혁신 저도 이제 반가웠는데 소장님도 보신 것 같아요.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예예. 예. 강 의원 네. 잘 하시는 거죠. 네, 아주 목소리도 아주 당당하시더라고요. 예. 예. 참 잘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또 오늘 못 다하신 말씀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네. 저는 그 징용자들의 시설을 네. 그 연구소에서 그 했다 그랬는데 예. 그런 일련의 어떤 그 이 일본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전시회가 지금 이제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서 네. 그 뭐 인터넷 들어가서 식민지 역사 예. 박물관 치면 다 나와요. 네. 거기에서 10월까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그거 가서 일본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우리 저 팀 해서 곧 촬영해갖고 예. 저희가 또 올려놨었죠. 예, 예. 예. 동영상. 예. 또 오늘 바쁘시고 정신없으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탁탁 찔러서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아주 좋습니다. 예.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근데 뭐 조회수가 잘 안 올리잖아요. 네? 아닙니다. 이게 10시가 좀 지나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많이 예. 올랐습니다. 이렇게 못 오는 예. 사람도 많습니다. 예. 자, 우리 임원영 소장님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마지막 순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